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준님도 곧 둘러를 봤었을 때 어찌 보면은 묶여서는 못 사는 여자다 소리가 나. 바람 같은 여자고 보에 좋게 말하면 보헴이 아니고 안 좋게 얘기하면 떠돌이 인생이다. 그래서 일부 종사 못하는 팔자 놓고 앉아서 사러를 가고 욕심도 많다 그래. 근데 지금 집이 어디셔요? 사당동이요. 이 문서를 놓고 움직이거나 그렇게 없었어요? 지금 이게 움직인 거죠, 아무래도. 얼마 안 됐어? 한 3년? 그렇지. 네. 문서 이동 변동도 껴있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집이 자가로 들어가 계신가요? 왜냐하면 아니, 저희 집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집 거기가 여기서 또 지금 이동 바람이 난다. 이동이다 변동수가 드는 해다. 지금 내년 하반기 후년 들어서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전마전 이동 변동이 있겠다. 소리가 나는데 그 가운데 그거 플러스 주변에 사람도 정리가 돼야 되고 뭐가 자꾸 정리돼야 된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본인이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인간 때문에도 입설구설도 많고 잘못하면 관제도 낄수 있는 상황에 지금 지나오셨다 그래. 그래 안 그래? 거기서 고개만 끄드리면 여기 안 나와요. 기어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그지? 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여기서 한 끗만 잘못되면 송사를 옴팡 뒤집어 쓰거나 지금 그러는 상황이란 말이야.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들어간 게? 사람 때문에 지금 관제가 어쩌고 저쩌고 될까 말까 하는 게 있어 그거 없어요. 끝나 정리됐다고 했어요. 그러지, 하여튼 했었지. 네, 맞아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머리가 많이 아파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문서도 정리가 되고 사람도 정리가 되고 그 와중에 관제 송사원이 껴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지금 정리되고 지나가야지 되는 시기들 중에 하나다 이 소리야 하고 하는데 네. 본인은 입설 구설 망신이 끊기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본인 생각했을 땐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냅둔다는 생각도 들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와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그러냐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 있는데, 그죠?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당신도 문제가 많아. 일단은요, 네. 기본적으로 이 약간 첩사주 같은 걸 끼고 앉았기 때문에 내가 인연법을 지어도 갔다 왔거나 유부남이랑 연관이 된다거나 꼭 키워놔서 사람 만들어 놓으면 나를 배신할 것들밖에 나한테 안 온단 말이지. 에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니는 자원봉사자냐 소리를 듣게 되지 생겼는데 는저 거지 같은 새끼를 어디서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넌꼭 그런 것들만 데리고 와서 왜니 팔자를 꼬냐 이 소리가 맞아요. 나오고 네. 주변에서도 많이 답답했겠어 본인 보고. 근데 내가 막아들고 사각 꼈는지 정작 그런 순간엔 그 말이 안 들리더라는 거야. 맞아요. 정이 많고 정에 그리워 엄마. 맞아요. 본인이 남자를 밝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정에 자꾸 그리워. 그게 맞아요. 안 끝나버려. 항상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엄마가 그래서 가방을 사면 재미가 있겠니? 돈을 벌면 재미가 있겠니? 네가 뭔 구경을 가면 재미가 있겠니? 맛있는 걸 먹으면 재미가 있겠니? 그래. 근데 엄마는요, 이게 신의 가물에서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생긴 팔자가 원래 그렇고, 본인 성향이 그래. 이해하셨어? 본인한테 무슨 처녀 귀신이 막 왕래를 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조상이 껴서 그게 아니고 본인 사주팔자가 그만큼 높다라면 높고 드세다면 드세다는 얘기야. 희준님아, 왜남 걷어먹이고 내 실속 하나도 안 챙기고 내 밥그릇은 못 챙기고 남의 돈벌꾸녕만 닦아주고 다니냐 소리가 나.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요, 지금 일적인 거나 이런 걸 놓고 둘러봐도 지금은 원래 멈춤이 오거나 정리의 운이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중에 하나다 소리가 나거든. 지금 일은 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하고 과거형이에요? 하고 계셨어요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안, 네. 새롭게 뭔가를 내가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네, 맞아요. 그죠?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을까요? 네. 네네, 어떤 쪽으로? 간호조무사로 네네네. 다음 달에 시험 봐요. 그렇지. 새로 도전하고 뭔가 새로 잡아야 된다 소리가 나거든. 근데 본인한테 그게 또잘 맞기도 해. 잘 맞기도 하는데 네. 두 가지인데요. 첫째, 본인이 되게 바쁘고 항상 종달새 같다 그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맞아요. 하고 사람들하고도 지적이고 막 얘기도 하고 어쩌고 해야 될 활동성은 있는데 그게 오래 가기가 힘들어. 이 정해진 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그 환경에 맞춰서 내가 하기에 내가 처음에 그랬지 바람 같은 여자다. 그 환란이 있을 거야.
근데요, 네. 다른 어떤 거래도 지금 본인이 장사를 해서 잘 풀어먹을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뭐 부동 사실 것 없는 부동산 뭐 어쩌고 이런 재주 없어. 없어. 계산은 젬병이야. 네. 책이 안 넘어가 그냥. 뭘 따지고 하는 것만 보면 수학이랑은 아주 거리가 멀어. 그래서 맞아. 어디 경리 보고 앉아 있는 것도 안 되고요. 갈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잘 풀어먹으려면 원래는 거리가 멀었지만 선생 비스무리한 거라도 하든지, 내가 차라리 이런 간호계통이나 혹은 안내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식의 사람 상대 서비스직 이런 걸로 풀어먹었어야지 편하다 이거야. 골프장에 캐디라도 하든지. 근데 내 나이적으로 봤을 땐 체력에도 한계가 이제 있을 수 있고. 이거 끄세요. 죄송해요. 네네.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또 그런 것까지 너무 나가버리면 또 내가 인간 때문에 환란이 될까 걱정도 들어. 그렇기 때문에 간호직종 혹은 요양보호 이런 건데, 본인 나는 요양보호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 네, 맞아요.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 시험 끝난 바로 그렇지. 신청해서. 천하 없어도 요양보호인지 자꾸 어르신들이 내 눈엔 비치고요. 네. 그런 애기들은 또 아니야. 애기들 아니고 어르신들 케어나. 근데 그것도 거기 숙박하는 어르신들 요양원 그것보다도 찾아다니면서. 파견 이런 거. 그런 파견 쪽. 그쪽까지 생각하고 그렇지.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런 쪽으로 비춰 본인이. 그래서 마음먹은 바도 있고 하면은 그런 게 괜찮겠다. 본인이 남자복은 죽을 끓여 먹을 애도 없었지만 네. 어른들한테 예쁨 받는 복은 좀 있어. 네,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좀 인배 있으신 분들이 되게 예뻐라 하고, 정도 잘 붙고, 본인도 없지 않아 그런 것 남들 도와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보람도 있어. 인제는 동욕심만 너무 내기에는 꾸준히 가고 싶고 안정되고 싶기 때문에, 이 얘기를 본인이 10년 전에만 들었어도 내가 싶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굳이 지금 이랬을 건데, 이거를 다 지나고 본인도 나름 인생 공부하고 잃어볼 것도 잃어보고 해보고 나니까 인제야 조금 눈에 들어와 본인이.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네. 간호나 이런 쪽에 둘다 하세요. 좋아요. 좋은데 일단 간호는 지금 같은 걸로 하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공부를 조금 바짝 당겨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오래 수환전이 좋지를 못해. 근데 요양 쪽이나 이거는 반드시 괜찮아. 그걸로 해서 비중상 놓고 봤었을 때 간호 계열에서 뭔가 한다보다도, 나는 그 어르신들 요양이나 이런 쪽 있잖아, 네. 거기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그렇지, 그 직장 열입이 되고 내가 그걸 안정시켰을 때, 본인이 또 근데 지금 당장 내년 중반기 5월달 6월달까지만 해도 또 이거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으면서 직업을 갖고 쥐어 흔들 일이 있다 소리가 나. 고고비 잘 넘기셔. 그 길이 맞아. 그걸로 해가지고 만 1년 7개월이 됐거나 6개월이 됐거나 잘 버티고 거기고 나면 당신이 먹고 살 밥그릇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돈 벌어서 남을 안 주고 진짜 내 돈이 되고 깨지지를 않는 격이다. 알겠지? 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있어서 진짜로 사람의 정리도 잘 맞춰라. 제발. 남들만 탓할 건 아니야. 당신도 문제가 있어. 무거운 인연들 싹 정리하시고, 남친이든 어쩌고든 난리가 죽이든 그거는 뭐 내가 말안 해도 알아서 하겠지만, 현재까지 놓고 봤었을 땐 차라리 지금 홀혈단신으로 그냥 싹 정리하고 새로 혼자 본인 혼자서 쌓아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야. 그래야 내가 돈을 벌어도 내 옷에 내 밥그릇인 쪽을 찾아가서야 손재가 나지 않고 한푼두푼 모아서 내 거가 되고요. 그렇게 해야 타고나길 쇠복이 없고 돈복이 없는 양반이 아닌데 자꾸 그것 때문에 틀어져서 그래. 그런 부분들만 잡고 나면은 그래도 너 당신 괜찮겠다 소리가 나. 그래요. 알겠죠? 갑상선 조심하시고요. 갑상선이요? 이 목하고 이 다리 있는데 이거 차사고 이런 것도 아니면서 낙상이다 부상이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계속 다쳤어요. 이래서 큰 병원 아닌데 대병원, 소병원 왕래를 하고, 계속. 본인이 네. 지금 올해 더군다나 더 그랬어. 도망. 맞아. 그죠? 올해 들어오면서 본인이 지금 병원에 왕래를 하고 이러는 게 비치고, 지금 몸을 치는 수기 때문에 이게 올해 특히나 음력 10월달, 그러니까 10월 상달, 동짓달까지 이게 남았다. 와다니고 넘나들 때 반드시 조심하시고, 그 전까지는 남아있을 상갓집 경조사 다 그냥 가지 마세요. 다 가져가요. 아시겠죠? 본인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반기 때 가면 남의 집 경조사 들 일이 더 늘어날 거야. 소식 없다가도 소리가 들리고 이럴 일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남의 집 경조사 가지 마셔라.
당신 몸이 덧치게 생겼다. 소리가 나. 이해하셨어? 네.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결혼식도 가면 안 되는 혼인주당이라는 건가요? 게 있어요. 지금은 이런 시기 때는 그것도 삼가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여기 오신 요점, 결론은 죽을 때까지 남자 복은 없는 것인가?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그 진로가 나한테 괜찮아서 이걸로는 죽서서 개안 주고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살 것인가? 그거랑 새롭게 또 이런 몸살을 앓고 난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으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 펼쳐지지는 않을까? 네. 일단 이게 지금, 그리고 없지 않아 엑스트라로 자꾸 몸을 오래 들어서 다치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가야 이게 좀 끝나고 내가 혹시나 더 나쁜 게 있지는 않을까? 네. 이게 중점적으로 궁금해서 왔다. 라고 봐. 네, 맞아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간호 쪽으로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시험을 보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지금 거의 이제 야간반이다 보니까 야간반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해뜰 때까지 좀 그거 풀이 듣고 하다가 그러고 자거든요, 항상. 근데 그것도 가능할까? 내가 아까 그랬죠. 언니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은 지금 떨어지게 생겼다고 힘들게 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 뭘 몰라서 문제는 아닌데 본인이 약간 조금 아는 건데 약간 멍한 건지 이게 어째 그런 건지 나중에 체크해 보면은 나 이거 분명히 아는 거고 심지어 전에는 맞았던 건데 자꾸 이게 네. 미스가 나고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그게 많거든. 몸이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말했죠. 본인이 지금 어떤 조상의 영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만 몸이 아프다고 하기에는 없는 건 아닌데 그 영향치가 지금 많지는 않아. 올해 해가 그래. 내가 눈이 가려지고 지금도 몸을 계속 다치고 있잖아. 내가 몸이 깨지고 지금 해운년의 수가 사나워서 그런 거야. 아시겠지? 일단 자신 있게 하시되 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아는 건데 내가 정신이 흐려지고 자꾸 멍해서 그러니 오히려 시험 조금 앞두고는 너무 열에 맞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하고 조금. 알던 거 위주로 그냥 내가 양치기로 그냥 많이 불어보고 가면 되겠거니 이렇게 보시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같이 온 애가 이제 헤어졌었는데, 이제 뭐, 제가 뭐, 몰라 난 그분을 못 봐서 하여튼 재회를 뭐, 할 생각인가 봐요. 근데 좀, 저희 가족들하고 좀 트러블이, 가족들 틀어 내가 그거 묵은 그 어쩌고랑 그거 다 정리하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 싹다 정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 그거 자꾸 그렇게 하면 또 고생해야 돼. 왜 그래? 전 남편도 너무 힘들었는데. 안 되는 건 빨리빨리 포기하고 내가 살균형을 찾아야 돼요. 싹 정리하세요. 그것 때문에 더 재수 없어.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내 실속 좀 체리세요. 알겠죠? 그 일을 알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 근데. 요양보호 그쪽으로 나가서 네.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 간호사 쪽은 아니고. 지금 2년 속 시끄럽던 거 하나 넘겼으니까 네. 간호로 시작은 하지만 더 비중상은 거기에 있다. 네, 마지막은 그렇지. 방문 간호였거든요. 그렇지. 네. 그거 쪽으로 밀고 나가서. 그쪽으로. 오케이.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